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는 그냥 하루아침 준비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가 준비했어요. 사랑이란 말은 The Great Commandment, 예수님의 대계명, Great Commandment 우리가 해야. 그 다음에 글로벌이란 것은 예수님의 대지상명령, Great Commission. 그 다음에 아카데미란 말은 이제 영적 집현전, 영적 사관학교,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복음의 전사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.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, 코로나 이후 시대는 정말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시대를 관통하는 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. 시대적 사명을 경쟁 구도가 아니라 미션 구도로, 섬김 구도로, 사명 구도로 감당하기 위한 이것이 역사적 장이 아닐까. 제자훈련의 과정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, 전인적 인격 형성, 전인적 영성 형성으로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예술과 이 시대의 음악과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잘 조화할 수 있는 전인적 영성 형성, 스피리추얼 포메이션, 이런 것들이 딱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현장이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입니다.